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2.48%나 상승을 하면서 5천원 만에 빨간불을 켰던 삼성전자. 오늘도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왕의 기환이다, 쉴 만큼 쉬었다라는 의견.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이제 상승의 불을 신호탄을 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역시 우리 시장의 대장주, 왕의 기환이다.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레벨업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새로운 식구가 한 분 오셨습니다. 나현진 대표님인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에 뭐그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이 있으니까 앞으로 네, 종목을 많이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골라봤습니다. 어제 자, 삼성전자 이제 5천원 만에 올라갔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뭐 산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어제 시원하게 좀 2%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일단은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왕의 기환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늘 나온 얘기긴 하지만요.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데 또 댓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요? 지겨워서 팔았더니 이제 올라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항상 느지막이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배경은 일단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예,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 드려서 아침부터 또 멘붕이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 지금까지는 시장 베이시스가 시장이 어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물이 낮고 현물이 높은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백오데이션이라는 어떤 시장 선물 시장의 변화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이제 선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콘텐고 쪽으로 즉 정상 시장으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서 주된 흐름들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선물을 매수하고 비싼 싼 선물을 매수하고 비싼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주된 흐름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꽉 찼던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청산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겠죠. 네네. 그런 쪽에 어떤 흐름들이 조금씩 더 확인이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들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약간 변화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또 살짝 들리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한 10조 원대 정도 영업이익을 바라봤었는데 약간 올려서 한 11조대가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 주된 흐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일단 4월 달에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왔었죠. 5월 달은 고정 거래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더 나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쇼티지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50%까지 올라왔다라는 쪽도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살짝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올해 밸류 같은 경우가 한 PER 기준으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14배 정도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삼성전자가 알고 있던 PER 대비해서 좀 비싸다라는 쪽으로 이어졌었는데 근데 이렇게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멀티플과 관련된 실적의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움직였던 동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천원 만에 올랐던 이유를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일단은 네, 다음 주에 있을 뭐 선물옵션 만기일, 이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약간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요. 삼성전자 쉴 만큼 쉬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다른 반도체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59% 정도가 올라왔는데 뭐 TSMC 같은 경우는 90%대, 그리고 그 시가총액 3위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0%대로 뭐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에 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그렇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2위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1위, 뭐 핸드폰, 가전, 통신 장비 분야까지 뭐 이제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됐다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쇼티지 정도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저평가가 좀 돋보이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네. 외국인이 한 4천억, 그리고 기관이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장장 5개월 동안 뭐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쳤던 상황이었는데 이 중에서 작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그 순매수 전환이 그 기관 외국인 동시에 된 게 이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제 매수세도 이제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뭐 이슈가 없는 종목은 사실 뭐 기대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게 미국의 뭐 오스틴 공장 증설이라든 착공, 그리고 평택의 또 비메모리 반도체 착공, 그리고 뭐 비메모리 분야에서 M&A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아도 이런 남아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기대할 것도 충분히 하반기에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도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M&A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쉴 만큼 쉬었다. 왕의 기한이다.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 흐름을 더 살펴보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동시에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투자도 요거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